우리 이제 4월 달에 이 빡센 일정, 네, 이 빡센 일정 속에서 우리가 데려왔던 이그 많았던 신인 선수들도 또그 안에서 유일하게, 한 경기. 예, 딱한명 데뷔를 했습니다. 혹독한 인천 생활.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수가 누구냐? 우리 유스 출신 이문수 선수인데요. 일단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경기를 본 소감 딱한 줄만 얘기를 하자면은 기대 이상이다. 그쵸. 어우, 난 너무 좋았어요. 예, 라는 말 말고는 더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동국대 연습 경기에서도 최범근 선수랑 네네. 굉장히 유기적으로 잘했어요.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형수 씨는 어떻게 봤어요? 이문수 선수. 저는 솔직히 일단 데뷔전이니만큼 또 상대가 또 수원이었잖아 그때. 네. 그러니까 한 60분 정도만 버텨도 성공이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어요. 일단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 좀 처진 위치에서 플레이를 하는데 생각보다 패스도 좀 많이 정확했고 몸싸움도 그렇게 막 엄청 밀리는 모습도 사실 그렇게 보여주지 않았고 일단 중원을 좀 잡고서 경기를 치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는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또 그리고 아마 두번 정도였던 것 같은데 세트피스에서 그쵸 헤더를 두 헤더를 번이나 아니 꽤 많이 했어. 한 그쵸 세네 어번 정도 했는데 그걸 다 그게 이제 맞춰서 슈팅으로 이어갔다는 게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거는 그 선수가 공이 오는 위치를 정말 잘 잡는다. 이거는 세트피스에서는 분명히 큰 무기가 될수 있다. 약속만 되는 플레이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잘될 거예요. 그쵸. 이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연습의 문제지, 경험의 문제고. 어쨌든 신인이 그 자리에서 헤더로 슈팅을 이어갔다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물론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선수를 지도하는 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성공적인 데뷔전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경기를 또못 뛰고 있다는 거는 솔직하게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 네, 그럼 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똑같죠. 뭐 앞으로도 잘될것 같고 경험치만 많이 먹여준다면 잘될것 같은데 글쎄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면서 우리 강독님이, 네. 강독님이 이문수 선수를 그리 사랑하시지 않는 듯한 모습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근데 이제 우리 2군에서 아직 이제 프로 데뷔를 하지 못했거나 또 아주 프로 데뷔를 이미 한 선수들이지만 2군을 이제 뛰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R리그. 네. 어떤 선수가 이제 경기장에 나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 난국을 타개를 하려면 뭐 사실 주전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그 선수들을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누가 과연 나오면은 지금 우리에게 좀 활력을 넣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문수 선수랑 최범경 선수가 좀 같이 나와보는 것도 좋겠다. 네. 좀 어떻게 보면 신인이기 때문에 불안한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후반에 체력이 좀 떨어졌을 때 교체로 커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두 명이 연습 경기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리고 R리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이문수는 그런 면에서는 이미 약간은 검증이 됐고 그쵸. 이문수 선수가 프로에서는 네, 해냈으니까. 그러면은 비슷하게 같이 갔던 선수가 최범경이라면은 어느 정도 그 성과를 낼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 몫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그쵸? 예. 네, 그럼 우리 경두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수비진이 붕괴가 됐기 때문에 특히 이제 측면도 문제지만 솔직히 지금 중앙도 사실 좀 문제거든요. 이용규 선수가 너무 노쇠화됐고 그리고 저번 경기 손가락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아, 그거 안 그래도 그 손목 맨날 안 좋아가지고 손목 맨날 차고 나온 양반인데 이번에는 손가락을 지려 밟혀가지고 이제 퇴근할 때 보니까 아이싱을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지? 왜냐면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후반전에 이윤표 선수의 롱드로인이 꽤 그렇죠. 그건 무기예요, 그거는. 공격적인 무기였어요. 근데 그거를 할수 없는 거라면은 후반전에 공격에 대한 그런 루트가 하나 정도는 그렇죠.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은표 선수가 방금 말씀드린 노세아가 됐고, 분호자는 사실상 지금 좀 시한폭탄인 상태고, 그리고 서브로는 이제 계속 김대중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김대중 선수는 더 이상 더 경험치를 좀 몰아줘야 되는데 안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강지용 선수는 시한폭탄입니다. 네, 말했습니다 저는. 네, 생략하고. 그렇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센터백에 대한 뭐 적어도 로테이션 급 서브급 선수 한 명 정도는 더 키워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U23 봤다 왔던 김정호 선수 혹은 뭐 정원영 선수 한 명 정도는 지금 좀 키워서 경험치를 좀 줘야 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게 좀 아쉽지만, 아무튼 작년 같은 선수, 경우가 지금보다 조금 더 뒤였죠. 그 FA컵 경기 네. 수원이랑 이제 홈에서 했었을 때 하창래 선수가 데뷔를 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신인을 데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수비수도 그래,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해야 돼. 그래서 하창래 선수 지금 포항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배 아파. 우리 팀에서도 잘해줬고 눈물의 골 장면도 인상 네. 깊었고 그렇기 때문에 신인은 키워야죠. 확실히 어차피 우리 38경기 다 못 이겨요. 그렇죠. 어차피 좀 결과를 좀 가져오기 힘든 경기라면 차라리 경험이라도 몰아주는 게 나아.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일단 센터백으로 이제 김정호 선수, 정원영 선수를 일단 좀 키워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김덕종 선수 측면에서 알리그에서 그냥 거의 무쌍을 좀 찍고 있는데, 일단 10라운드 때는 서브 명단에 들었고 데뷔전을 치르려고 유니폼을 벗었는데 다시 입었어요. 이정민이도 조끼를 아. 조끼를 벗었다가 다시 입었는데, 뭐 다음 경기가 포항 원정이니까 아마 그때 데뷔를 치르지 않을까. 네, 아무튼 저는 그 세 선수 정도를 좀 꼽아보겠습니다. 네, 이채 씨는요? 저는 지금 제일 불안한 풀백 쪽 선수들이 아무래도 기대가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아마 노성민 선수, 네. 박혜성 선수, 명성준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 세 명이 다 나올 수 있을 기량인지, 현재 빨리 좀 알리그에서도 많이 실전 경험을 좀 키워서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문제가 지금 톱인데 톱 서브? 네, 톱 서브가 지금 아무도 없어요. 김혁중. 아휴, 근데 이쯤 되면은 이호재를 올려야 될 것 같아. 아까 저는 그것도 나쁜 카드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준프로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감정. 사실 그래요. 사실 제가 어떤 분들은 너무 집요하게 예전 그 간담회 때 아 욕 많이 먹었어. 예, 그 끌고 늘어졌다라는 이제 생각들도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요. 그때 이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대공고 선수들을 차라리 올려서 경험치라도 매기면 어쨌든 우리는 우선 지명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었지? 6월 달까지 이제 우리 이희균 선수가 부상이니까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급하게 이렇게 영입을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알리고 나오고 있던데 이희균은? 죽여버려 진짜. 거짓말쟁이. 아마 회복 중일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여섯 경 그러니까 6월까지라는 게 이제 프로에서 뛸 수 있는 거. 몸을 완전히 아마. 만들어서 이제 하는 이제 그 얘기. 그런 의미라면 되기는 한데. 그런 의미라면은 말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찌됐든 저는 현재의 지금 우리 팀의 가장 큰 문제가 선수단 구성 차원 단계에서 벌써 이제 삐끗한 게 아닌가. 너무 늦게 시작했으니까. 뭐 늦게 시작한 것도 늦게 시작한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좀 있죠. 왜 늦게 시작했을까? 아니 아니 늦게 시작한 거 말고요. 선수단 구성을 과연 누가 했느냐? 누가 했을까? 네. 시장 논리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해동 스미스 제3의 물결이라든지 제3의 물결이라든지 일단 이건 뭐 누구 그러니까 제3자가 네, 혹시라도 저기 과거 저기 그 부천과 여기 그 아산의 감독을 맡으셨던 이제 그 송선호 감독님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 계시다면은 꼭 송선호 감독님께 여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인천 유나이티드의 선수단 구성을 했는가? 예, 좀 꼭 좀 여쭤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진짜 그랬으면 김신 데려왔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참 우리도 늘어지기 때문에 다음 넘어가죠.
사건 사고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찬 씨. 네. 말씀 좀 해주시죠. 사건 사고. 먼저 약간 슬픈 소식이 있는데 송시우 선수, 박용진 선수, 이호석 선수가 다음 달에 군 입대를 합니다. 네, 박수 한번 칩시다. 5월 28일. 근데 어떻게 보면은 축하해줘야 되는 이거는 축하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네. 군 문제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축하는 해줘야 돼. 상대방으로 가는 게 존나 어려워 진짜. 선수가 아니라 누가 됐든 다 힘들지 군대는. 근데 특히 축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정말 자기가 무슨 뭐 부상이 정말 심각한 게 있어서 K3를 간다든지 이것조차도 쉽지 않은 판국에 지금 이제 군경팀을 간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혜택이고 그럼요. 축복이고 예 기회를 잡은 거야. 예 정말 엄청난 이제 기회를 잡은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세 선수 군대 정말 잘 갔다 왔으면 좋겠네요. 이호석은 뭐 결국에는 한경기 그냥 가네. 뭐 아직 기간이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근데 안 쓰겠죠. 근데 뭐 세 경기, 네 경기 남았는데. 뭐 모르는 거니까 그거. 예. 사실 근데 선수 영입을 해놓고 한 경기도 안 뛰고 그냥 군대를 보내는 거는. 그건 좀 그렇지. 예, 그건 좀 그렇죠. 아, 물론 이호석 선수가 이제 군대가 일단 급한 나이는 맞아요. 얘가 아마 9일인가 9인가 그래. 예. 갈 수 있을 때 가야 되는 건 맞긴 한데 좀 결국 팬들한테 한 번도 인사를 못했죠. 올해는 팬즈데이도 없었으니까. 예. 한번 단상에 올라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갑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팬즈데이를 없애셨죠? 네. 출정식을 어떤 분께서? 네. 예, 이거 출정식 없애신 분이 어느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우리 구단 대표이사님하고 개인적으로 연락되시는 분은 꼭 연락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팬즈데이는 없어지면 안 되는 거라고. 네.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수원전 경기가 역전패로 끝이 나고 선수단이 이제 S석으로 인사를 올 때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박용지 선수가 좀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그동안 좀 많이 쌓였던 물론 박용지 선수에게 쌓였다는 게 아니라 연패 그리고 추가 시간 실점 등으로 계속 뭔가 쌓였던 팬들이 결국엔 박용지 선수의 행동 하나로 결국 터져버렸어.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나고 그 선수에게 나가라 를 해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이 안타깝죠, 뭔가 좀? 뭐 그렇게 썩 좋은 사건은 아니니까 일단 뭐 사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은 다 이야기들을 이제 해봤었잖아요. 그 뭐 어느 정도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두 씨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일단 사실 우리가 작년에 박용지 선수가 영입이 되고 몇 번 경기를 나왔을 때 좀 공통적으로 좀 생각을 했고 좀 안 좋은 버릇이 몇 번 있었어요. 경기 중에 안 좋은 버릇, 좀 뭔가 현란하게 좀 드리블을 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좀 교체로 들어왔는데 한 10분 만에 뭔가 핵핵댕댕 모습을 보인다든지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팀 컬러가 사실 좀 투지라고 좀 압축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단어와 좀 많이 동떨어진 경기 스타일을 좀 보여주다 보니 솔직히 박용지 선수에 대해서 썩 좋은 생각을 가진 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번 수원전에도 교체로 들어와서 뭔가 좀 드리블을 치다 결국 뺏겨서 이제 추가 실점에 대해 좀 빌미를 좀 만들었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득점을 하려고 왔을 때 결국 또 공 뺏기고 좀 그런 모습이 계속 보이다 보니까 결국에 또 이제 박용진은 불만이 터진 거야 팬들이. 원래 불만이 조금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미 애초에 조금씩 박용진 선수에 대한 불만이 좀 누적이 돼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제 안 그래도 팀 분위기도 많이 어수선한 상태고 거기다 연패도 되고 있고 후반 추가 시간 실점까지 또 기록했어요. 그러다가 또 홈에서 역전패를 당했어요. 이게 좀 큰 것 같아요. 좀 그러다 근데 그런 와중에 박용지 선수가 S석에 와서 좀 삐딱하게 서서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죠. 박용지 선수에게 대해서 비판을 하는 팬들 향해 좀 소위 말하는 야려보는 아니 사실 내 축구 선수가 직업인데 뭐 자기도 이제 못하고 싶어서 못했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한데 이제 본인이 사실 가장 속상하고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하고 이제 뭐 감정적인 어떤 그런 충돌에 대해서 뭐 선수가 뭐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팬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과한 야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선수 입장에서 서운할 수도 있어요. 자기는 또 열심히 예,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뜻대로 되지 않은 거를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좋게 이제 군대도 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가 그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단 그 유튜브나 그런 데 업로드 하지 않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박용지 선수의 행동이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그건 솔직히. 그렇죠. 잘못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수 면전에다가 나가라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니고요. 이건 솔직히 말해 쌍방 서로가 좀 과실이 좀 있는. 네, 그렇죠. 전 솔직히 서로 좀 사과를 했으면 하는 좀 바람이 좀 있긴 한데 군대 가기 전에 좀 풀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제 상주 성무라는 좋은 팀에서 군생활 하면서 축구 선수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된 박용지 선수, 다른 두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예, 또 이제 축하해드리고 싶고요.